자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이재 씨는 긴급상에 나왔어요 여러분들. 그게 뭐냐면 일부 선수 이재 시장 미갱신 오류 수정 안내.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재 씨를 이용하면서 아니 이 선수가 왜 갱신 안 됐지? 그런 선수가 몇 명 있어요 지금. 몇 명이 아니라 752명 오류가 떴습니다. 752명 지금 주요 선수 보면 일단은 TK 기성용 선수 있었고 그 다음 내려가 보면 뭐 농협 시즌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. 라이브도 있고 아이콘 지금 베컴도 있고 비디치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제라드 뭐 등등 카투나 등등 엄청 많은 선수들이 지금 갱신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갱신이 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. 선수가 거래가 되면 지금 녹음이 안 됐구나. 선수가 거래가 되면 예를 상한가 거래되면 상한가 갱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100만 원에 거래되면 100만 원에 상한가 120만 원, 120만 원에 거래되면 그다음 평가가 120만 원 돼야 되는데 120만 원 안 된 거예요, 여러분들. 그게 미갱신. 그거를 지금 오늘 긴급하게 지금 방금 11분 전에 그 올라왔습니다, 지금. 11분 전에 공지가. 그래서 그거를 좀 혹시라도 내가 구매하려고 했던 선수가 갱신이 안 됐다 하면 요거 여기서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. 여기서 Alt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잠깐만 기성용 선수 안 되는데 기성용 치면 바로 나옵니다. 이게 안 됐구나 하면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. 내가 구매하고 싶은 선수가 갱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공지사항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. 유바 여기까지 유튜브 영상이겠습니다. 네.